자, 88페이지 보니까 독해, 접속사라고 돼가지고 지금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지금 어떤 파트에 속하는 겁니까? 얘는 뭐라고 적어 놓으시냐면, 빨간 펜으로 90번이라고 적어 놓으시죠. 90번. 자, 이게 뭐냐? 일단은 이제 그 리딩에 대한 기본적인 플로우가 리딩이 40분 동안 35문제 푸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파트 1이라고 해가지고 빈칸 넣기 문제가 10문제가 출제가 돼요. 1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1에서 8번까지는 내용 중심으로 이제 빈칸을 넣는 건데 9에서 10번은 접속사를 넣는 문제가 두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9번하고 10번은 이 문제로만 나와요. 두 개가.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어떻게 접근하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거기 여기 제시된 그런 표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라도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안 되겠죠. 여기 있는 것들은. 근데 단어에 대한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떤 논리적인 흐름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 양보 대조 있다. 그럼 머릿속으로 뭘 생각해야 되느냐? 화살표 반대되는 거. 상호간의 내용이 반대가 되는 이런 느낌. 뭐 even so, still, nevertheless 이런 것들. 그래서 am 문장은 이해하지만 어떻게 그렇다 하더라도 특별한 상황을 지금 설명한다. 뭐 그녀는 예쁘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쁘다는 것이 다 훌륭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식. 또 첨가 부연이에요. 이거는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고 앞에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지금 추가되는 겁니다. In addition, besides, furthermore, on top of that, 요 콤마 들어가요. Meanwhile, similarly, moreover, 다. 예시. 예시는 어떻게 좀 챙기면 됩니까? 이건 그냥 EX로 가면 될것 같은데 주제에 대한 예가 제시되는 거야. To illustrate, for instance, for example. 그리고 강조. 강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한 사물이 어떻게 더 커지는 건데 In fact나 indeed, particularly 이거는 암 내용을 뭐한다? 뒷받침한다라는 거. 그래서 보다 더 이제 이렇게 가면 돼요. 얘는 추상적인 예문에서 추상적인 문장에서 구체적인 문장으로 간다고 생각하세요. 추상적인 문장에서 구체적인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강조예요. In fact, indeed, particularly. 그다음에 결론, 요약. 이거 말 그대로 그냥 이거는 결론이고 요약이니까 앞 내용을 요약하거나 결론을 이끌어낼 때 사용이 되는 거고 이 중에서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Put another way 이거랑 첨가 부연이랑 좀 헷갈려들 하세요. 조심하시고 그 hence 뭐 이런 것들 다 뭐예요? 그러므로 이런 뜻까지 있죠. 자 그리고 순서 경과. 순서 경과는 그냥 이렇게 가는 거죠. Subsequently, at the same time, after all. 시간의 흐름을 나타낼 때, 이렇게 가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또 접근하면 되겠습니까? 보면. 자, 풀이 전략 가보시죠. 먼저, 보기에 접속사를 먼저 본다. 일단은 이 1번 스텝 1을 커버하기 위해서 접속사에 대한 뜻을 모르면 안 돼요. 그러면 저는 정리가 안 됐는데요. 일단 이 페이지에 있는 것부터 정리를 하시고 혹시 풀다가 모르는 거 나오면 그때그때마다 이제 보기에 있는 거를 본인 단어장에다 뭐나 이렇게 챙겨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의 앞부분 역시 이 앞부분이라고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 당연히 첫 문장이겠죠. 첫 문장을 빠르게 읽고 이제 주제와 흐름을 파악을 한다. 그리고 나서 빈칸의 앞뒤 내용 읽고 논리적 관계 파악한다. 근데 논리적 관계에 맞는 연결어를 선택한다. 라는 식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심플하게 스텝 두 개예요. 어떻게? 보기부터 본다. 그 다음에 첫 문장으로 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보기를 보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A, B, C, D에 이제 뭐 이거는 이거구나, 이건 이거구나, 이거는 이거구나. 라는 식으로 이제 뭔가 그 기호화를 시켜놓으면 훨씬 더 편하죠. 이걸 머릿속으로 하던 이거 뭐 써놓던. 자, 익숙하신 경우에는 굳이 쓸 필요 없습니다. 시간 아까우니까. 익숙해졌다면. 자, 그러면
example 같은 경우, 우리 회사 작년 실적이 좋다. 그런데 여전히 재정이 불안하다. 여기 뭐가 들어가면 돼요? 반대되는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러나, 하지만, 여전히 재정이 불안하다. 그 다음에 뭐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급여를 인상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되겠죠. 이거 지금 그제 기호 이해되세요? 아, 이렇게 지금 가자는 거.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이 기호에 해당하는 부분이 블랭크로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문제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직에 대해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논리에 대하여. 논리. 논리. 여기 대부분 다그 이공계 계통이시니까 수학 다 잘하시죠? 아니야? 수학 다 잘하신 것 같은데요? 부럽게. 수학 잘하면은 뭐이 문제는 훨씬 쉬울 거예요. 말 그대로. 아닌가? 왜 표정들이 왜 별로 안 좋지? 수학 선생님, 아니에요? 맞잖아. 그리고 그 수학을 잘하면 영어는 잘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 인정? 거기 확 돌리시는데? 인정 못하십니까? 영어 잘한다고 수학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수학 잘하면 영어 잘할 수 있어, 금방. 이 수학이 워낙에 논리적인 그 학문이기 때문에. 특히 이 문제는 더 그렇습니다. 그 2번 가볼까요? 언제 한번 채워보실래요? 2, 3번? 기호로? 작년 실적이 좋다. 하지만 여전히 재정이 불안하다. 그래서 급여를 인상할 수 없다. 그거 문장 그 다음에 네. 연결. 이거 1, 2, 3이에요. 자, 해보셨죠? 일단 버섯의 여러 가지 효능이 밝혀졌다. 버섯은 암을 예방한다.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될까? EX 들어가면 되겠죠? 예시. 예로서 그 다음에 버섯은 신체 면역을 활성화시킨다. 그 다음에 같은 내용이니까 플러스가 들어가겠죠. 세 번째, 체벌은 여러 나라에서 불법이다. 여전히 체벌이 용인되는 나라가 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뭐가 된다? 하지만 이런 내용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태국이나 발리 몇몇 아시아 나라의 부모들은 체벌을 교육에 이용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 자리에 EX가 들어가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플로우를 찾아서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11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89페이지부터. 일단은 우리 문법도 좀 해야 되니까 6번까지 한번 풀어보죠.